레몬은 단순히 상큼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 작고 노란 과일이 우리 건강에 주는 혜택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레몬 주스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하루 한 잔의 레몬 주스는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며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레몬은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하고 있어 내부 단계의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레몬에 포함된 구연산은 소화를 돕고 장운동을 촉진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과 레몬 주스를 마시면 소화기 계통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숙변을 제거하여 체내 해독을 촉진합니다. 또한 레몬 속의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계통의 건강을 촉진하며 몸의 피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좋은 것에는 적절한 양이 중요합니다. 과다한 레몬 섭취는 치아, 에나멜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레몬 주스의 산성이 치아 보호층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레몬 주스를 마신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다한 레몬 섭취는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레몬을 좀 더 맛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레몬 디톡스 워터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료는 물 1리터, 얇게 썬 레몬 1개, 신선한 민트 잎 몇 장입니다. 재료를 큰 병에 넣고 냉장고에 2시간 정도 두었다가 하루 종일 시원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이 디톡스 워터는 체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상쾌한 기분을 제공합니다. 또한 레몬 드레싱을 사용한 샐러드는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아주 좋습니다. 드레싱 재료는 올리브 오일 3큰술, 레몬즙 1큰술, 꿀 1작은술, 다진 마늘 조금, 소금과 후추 약간입니다. 이 모든 재료를 잘 섞어서 신선한 채소 샐러드에 뿌려주면 됩니다. 레몬 드레싱은 상큼하면서도 깊은 맛을 더해줍니다. 레몬은 단순한 과일이 아닌 우리 몸을 위해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과하면 해롭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